19번가 보자. 자, 19번은 이런 얘기네요. 19번에 지금 점이 있는데 A점이 있고요. 3,1,2가 있고 B점이 있다고요? B점이 말, 0,1,2 그 다음에 Z축 위에 C점이 있는데 Z축 위에 C점이 있어. Z축에 있다는 거는 누구 좌표는 다 알고 있어? Z축에 있으면? X, Y 둘 다 알고 있는 건가? 얼마라고? 00이라고? 자, 그랬을 때 뭘 구할 거냐면 삼각형 ABC가 AB를 빗변으로 하는 AB를 빗변으로 하는 이 C의 누구 좌표를 구하래? Z좌표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 이거 길이 구하고요. 맞지? 이거 길이 구하고 이거 길이 구해서 뭘 써서? 피타고라스를 써서 이거 길이의 제곱 더 이거 길이의 제곱 이거 길이의 제곱이라는 식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모호하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쓰면 안 되는 공간 벡터에서의 내적의 성질을 쓰자는 얘기야. 따라서 이 문제는 결국에 뭐와 같은 문제냐면 AB 벡터와 AC 벡터를 내적하면 얼마가 된다는 얘기와 같아? 0이 된다는 얘기 같겠지? 그래서 내적을 이용하자. 원래는 이렇게 풀면 안 되지만 우리가 이제 시간상 길이를 구해서 제곱해서 제곱에 더하면 오래 걸려. 알겠죠? 그래서 내적이 훨씬 아? 뭐가 뭐? 뭐라고? 뭐? 뭐라 그랬지? 맞나? AC 아니 미쳤나봐. 그렇죠? 그래서 AC와 BC를 내적하면 0이 되겠다는 성질 쓰자. 오케이?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해보면 내적을 하면 예에서 A를 빼는 거니까 예에서 A를 빼니까 마 3 마 1 A 마 2라 내적 C에서 저걸 빼면은 1 0 A가 되겠지. 따라서 이제 내적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A가 되고 얘가 얼마가 되네? 0이 되는 거를 찾으면 되겠고 따라서 인수분해가 이쁘게 되네. 그렇죠? 인수분해가 이쁘게 된다. 3,1 그래서 마이너스 그래서 A는 3하고 마이너스 2다. 따라서 이걸 이렇게 안 풀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거리 구하고 여기 거리 구하고 거리 구해서 피타고라스를 써야겠지만 이 방법보다 알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이 절약되죠? 알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계속 추천할게. 22번 자 22번은 원점이 있고요. 원점과 A점 그 다음에 B점이 있어. 그랬을 때 얘를 뭐하는? 꼭지점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러니까 더 삼각형의 넓이는 공간의 삼각형이죠? 이때 이거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어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가장 기본이 돼야 될 거는 뭐냐면 이것들을 뭘 구해봐야 돼? 길이를 구해봐야겠지? 그래서 길이 한번 구해볼게. 그런 거 없잖아. 길이 구해봐. 루트. 얼마야? 1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여기죠? 맞죠? 여기 얼마니 여기는? 5인가? 네. 맞죠? 5가 되게. 여기는 루트에 얼마냐면 4 더하기 4 더하기 얼마가 되겠냐면 1입니다. 따라서 직각 삼각형이면 우리 가장 좋은 거고 직각인지 아닌지만 구별해보자. 그러면 얼마야? 얘가 더하면 3이니? 자 일단 직각이 아니야. 직각이 아니잖아. 그럼 직각이 아닌데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가 있냐?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런 얘기를 할게. 직각이 아닌데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건 다음과 같다. 여기 값을 세타라고 주면은 우리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루트 u 곱하기 5에 대한 사인 값이 있어. 따라서 우리는 사인 세타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값을 어떻게 구하냐라는 얘기야. 맞죠? 그러면 사인 세타 값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렇게 구하면 되지. 코사인 법칙을 써서 우리 이제 코사인 세타를 구해서 루트를 써서 구해자라는 얘기야. 혹은 내가 만약에 이 방법이 싫다고 하면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 또 뭐냐면 내가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할게. 첫 번째 방법.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구할게.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우리가 이제 공식을 알잖아. 얼마야? E, B, C의 B제곱 더하기 얼마? C제곱에 얼마냐? C제곱이 요.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면은 제곱이니까 5가 된다고. 그렇게 되면 얘가 신 루트 요. 그리고 얼마냐? 계산하면은 얼마야 이게? 22? 22가 돼.
답이 지점을 하네. 따라서 얘는 어떻게 구해야 돼? 2분의 1 5 곱하기 루트 6에다가 루트의 1 마이너스 이거에 뭘 빼야 돼? 제곱을 빼야겠지. 따라서 제곱을 하면 100 이거 20의 제곱이 얼마냐면 20 제곱 얼마지? 20 4 2 4 4 4 484 아무튼 얘가 답이야.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이 계산이 너무나 이제 복잡하고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겠냐 없겠냐 한번 좀 고민해보자 하는 거죠. 이제 이 방법도 알아둬야 되는 거야. 그렇죠. 뭐냐면 얘가 숫자가 지금보다 조금 더 이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볼게. 어떤 삼각형의 넓이라는 거는 뭘 구해주면 돼? 결국에는 높이를 구하면 되겠잖아. 밑변이 고정이라면. 그래서 높이를 구할게. 높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 5고 4고 루트잖아.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이런 정수 쪽을 선택해서 높이를 하는 작자로. 선생님은 여기를 한번 높이를 잡을게요. 이렇게 높이로. 어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뭐만 구하면 돼? 뭐만 구하면 돼? 높이가 얼마지만 뭐하면 되겠어? 구하면 되겠지. 그럼 이렇게 해보자. 선생님이 여기를 하나를 x라 그렇게. 그럼 여기는 무슨 길이야? 5 마이너스 x가 되겠지. 아니 이쪽을 x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 5 마이너스 x. 그렇게 되면 자 여기 길이는 여기 쪽에 피타고라스 쓴 거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쪽에 피타고라스랑 쓴 거랑 같겠어 다르겠어 같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 피타고라스가 같다라 그래서 x값을 구해서 다시 한번 높이를 찾아버리자는 거예요.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보자. 옆에도 기억하는 게 좋아. 잘 쓰거든. 따라서 계산해보면 아 여기에 제곱에서 이거 제곱 뺀 거는 9 마이너스 5 마이너스 x의 제곱 이거의 제곱 6 마이너스 x제곱하고 같더라. 됐죠? 야 그러면 딱 봐도 x제곱이 날라가 안 날라가? 날라가잖아? 그러면서 9 마이너스 윤수야 윤수 아저씨 이렇게 x제곱 날라가. 자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면 16에 거의 10x는 그래서 10x는 얼마가 되냐면 22. 그래서 x는 2로 나누니까 얼마냐? 5분의 10이 되겠지. 맞죠? 그래서 5분의 10. 따라서 5분의 11을 여기다 다시 집어넣겠지. 5분의 10을 집어넣어. 그러면 여기 길이가 얼마냐면 내가 5분의 25니까 5분의 14가 되겠다. 맞죠? 그렇게 되면 이제 피타고라스 높이가 나와 안 나와? 나오겠고 그래서 구해도 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코사인 법칙을 기억을 못했을 때는 실제 코사인 법칙 없이도 이 과정으로서도 충분히 높이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요 근래에는 코사인 법칙 자체는 교과 과정이 없으니까 요거는 나오지가 않는데 이렇게 해서 다 풀어버려 결국에. 아 너는 코사인 법칙 안 배웠지 하지만 높이 구할 수 있잖아 해서 요거는 시험에 출제가 돼요 요즘에. 그렇죠? 작년 유형이 요걸로 푸는 문제가 몇 개 나왔어 모의고사에. 알겠어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 없이도 우리가 이런 높이들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코사인 법칙을 외우고 있으면 코사인 법칙으로 좋고. 알겠지? 코사인 법칙 까먹었을 때 쓰는 방법이야. 31번 문제 읽으면서 볼게. 자 A 좌표는 2,4,3이래 그런데 B 좌표는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인 점 YZ 평면에 대칭이니까 누구 좌표에 부호만 바뀌어? YZ이면 X만 바뀌는 거 맞니? 그러겠죠. X만 바뀌겠죠. YZ 평면에 대칭이 있으니까 X 좌표에 부호만 바뀌겠다. 그러면 점 P는 어디 위 점이냐면 XY 평면 위 점이래. XY 야 그러면 P는 누구 좌표를 아는 거야? Z 좌표를 아는 거지 0이라고 나머지는 모르죠. 야, 이 콤마? 콤마야. 그랬을 때 다음 중 이거 이게 맞는데 P A는 뭘 만족할 때 P B를 만족할 때 다음 중 정피가 될 수 있는 것을 골라라 라는 얘기야. 다음 중 정피가 될 수 있는 것을 골라라. 뭐 이제 뭐 간단하게 보면은 그냥 뭐 하면 돼?
뭐 그냥 뭐야? 아 그냥 이거 여기 거리랑 요거 거리랑 같다 해서 선생님 답을 내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가 있겠지. 누가 보면은 어? 당연한 얘기지.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객관식과 선생님 뭐 잘 찍으면 되지 않겠어요? 하겠지만 우리가 좀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말로 가볼게. 그러니까 얘랑 얘가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인데 우리가 지금 얘랑 얘가 특징이 뭐냐면 뭐의 평면의 대칭인 거냐면 YZ 평면의 대칭이에요. YZ. 이제 그려볼게요. 뭐 잠깐 그려보자. 추측 그러면 이제 원래가 2콤마 4콤마 3이 있어. 2콤마 4콤마 3이 있다고 그려보면 여기 A가 있고 그래서 얘를 그대로 보해 저 YZ 평면에 대칭을 해. 그러니까 이쪽이 반대쪽에 B가 있겠지. 맞죠? 그러면서 P라는 거는 어디 위에 점인데 P라는 거는 아저씨 P라는 거는 아저씨 아저씨 P라는 건 어디 위점이냐면 X와의 평면의 위점이라고. 맞지? 야, 그런데 얘랑 얘의 거리가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무슨 얘기가 되겠어? 이것을 여기서 봐. 이쪽으로 보자. 이쪽으로. 이쪽에서 봐봐. 이쪽으로 쳐다봐. 뭐야? 이쪽으로 쳐다보죠. 이쪽으로 쳐다보면은 이쪽으로 쳐다보면은 여기가 Z축이고 우리가 양쪽을 보는 게 X축이야.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앞에서 보면 이쪽에 쳐다보면 얘는 그냥 Y축이죠. Y축. Y축이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바라보는 게 Z축. 여기서 바라보는 게 X축이죠. 맞지? 그다음에 요거를 방향으로 따지면 실제로 요게 어느 쪽에 있는 거냐면 X축은 이쪽이 음수잖아. 맞지? 이쪽이 음수니까 이게 왼쪽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그냥 바라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가 얼마인 지점? 3인 지점에 여기 B가 있는 거야, B가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쪽은 2, 얼마인 지점이냐면 여기가 3인 지점에 A가 있는 거지. 맞지? 그런데 지금 XY 평면 이해점에서 여기 거리가 같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YZ 평면이라는 것은 XY 평면에서 거리가 같으려면 이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쪽에. 당연한 얘기죠. 이쪽에 있을 수밖에 없죠. 거리 안 틀리면 여기요. P가. 그 얘기는 뭐야? 아! 이 P라는 거는 무조건 무슨 축 위에 있겠다? Y축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Y축에. 거리 안 틀리면. 여기서 Y축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찾을 답은 어? 무슨 축에 있는? XY 평면에 있지만 무슨 축에 있는? Y축에 있는 점을 찾아야겠고. 따라서 Y축에 있으려면 될 수 있는 답은 몇 번밖에 없다는 얘기야? 2번밖에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진짜로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얘가 맞죠? 얘가 무슨 평면이야? YZ 평면이니까 이게 대칭이라고. 그에 해당하는 우리가 거리와 같은 XY 평면의 점은 무조건 여기에 길이와 같은 여기 2등변 삼각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맞죠? 우리가 실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중점 AB의 중점에 맞죠? AB 중점에서 그대로 올린 내 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Y축 위에 점이 되겠다. 아, 진짜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알죠? 진짜로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간의 이제 위치를 생각해보면 여기는 여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세 개 남았어. 좀만 참아요. 민수야, 세 개 남았다. 기도 그만하고. 민수야, 제발. 유상이도 기도 그만하고. 13번. 자. 두 점이 있고요. X축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AP 더하기 BP의 최소를 구하래. 근데 문제 딱 봤더니 점이 봐봐. 특징이 있어. 이 점의 특징은 누구 좌표가 0이냐면 Y 좌표가 0이라고. 이게 특징이죠. Y 좌표가 둘 다 0입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X축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AP 더하기 BP의 최소를 구하래.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뭐냐면 또 마찬가지 그려보면 그려보자. 충분하지 않을게. 그럼 마이 콤마 0 콤마 1 마이 콤마 0 콤마 1이니까 여기 있겠네. 여기 A가 있다고. 마이 콤마 0 콤마 1. 그 다음에 3 콤마 0 콤마 2에 3 콤마 0 콤마 2니까 여기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뭐라 하냐면 P는 어느 축에 있대? X축에 있대. X축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거리 최소거리. 맞지? 그 얘기는 실제로 얘는 무슨 평면이냐면 한 평면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 무슨 평면에? X자 평면에. 따라서 그럼 이거 거리의 최소는 전에 얘기했지만 아 하나를 대칭이동시켜서 A'라고 찍어. 거리의 마이너스 2콤마 0콤마 마이너스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 거리나 이 거리는 뭐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최소 거리는 그냥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의 거리. 맞아? 이게 최소 거리가 되겠죠. A'이 거리가 최소 거리가 되겠고 이 점이 그 만나는 점이 되겠다. 이걸 왜 풀 수가 있냐면 이렇게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실제로 이 무슨 평면 위에 있는 그거 X축 위에 있는 점 자체가 Y좌표가 0이니까 실제 얘가 한 평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면 좌표에서 풀었던 것처럼 하나를 그 축의 대칭이동해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되겠더라. 따라서 빼고 제곱이니까 25 더하기 9가 되겠죠. 루트 34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전부 다 한 평면에 일단 있어야 돼. 그렇죠? 한 평면에 일단 있어야 돼. 진짜. 다들 표정들이 뭐. 자, 그 다음에 34번 가보자. 두 개를 읽고 다 질문을 했는데. 자, 한번 특징을 봐봐. A가 있고요. A가 좌표가 이번에는 1, y,3이야. 그 다음에 B 좌표가 2, 1, 3이고 무슨 축이를? Z축이야. Z축 위를 움직이는 점피. 점피에 대하여 AP 더하기 DP의 최소를 구해. 알겠지만 이 문제들은 어떤 축의 점에 대해서 거리의 최소를 구하려면 특징들이 있다고. 승인아, 이거 특징이 뭘 것 같아? 이 점의 특징을 봤더니 특징이 딱 보이지 않아? 그렇죠. 얘가 똑같이 3이야. 이게 특징이야. 얘가 특징이야. 얘가 이게 다리면 문제를 못 풀어. 이 문제들은 알았죠? 뭐냐면 얘가 축이 둘 다 3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려볼까? 또 그려봐. 어쩌면 그려보면은 이런 얘기죠. 그려볼게. 그려보면 어떤 얘기냐면 자 1, y,3이니까 여기에 3 이게 3인데 여기 A가 있고 자 B는 2, 1, 3 여기 좀 있겠지. 근데 봤더니 얘가 둘 다 Z축이랑 똑같다고. 맞지? 그랬을 때 우측에 있는 Z축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이거 거리에 뭘 구할 거야? 최소를 구할 거야. 오케이? 최소를 구할 거야. 야,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를 들려야 되는데 이거 다음과 이거 최소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번에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봐봐. 야, 이 거리보다는 맞지? 이 거리보다 이렇게 비스듬한 것보다는 이 P의 Z좌표를 3으로 가봐. P 이걸 3으로 가봐. 3으로 가게 되면 P랑 얘랑 얘가 전부 다 동일한 평면에 있겠지. 그러면 여기 P가 3인 데가 있어. 이거 P 다시 그러면 봐봐. 야, 요 거리, 이 P, B 거리는 P-B 거리보다 무조건 뭐 하겠어? P-B보다 얘가 무조건 짧겠지. 왜? 얘는 여기 직각 삼각형에 있을 때는 빗변이 되잖아, 전부 다. 근데 얘는 그냥 밑변이니까, 여기 직각이니까, 이거라도 더 짧겠지. 그럼 마찬가지, 얘보다도, 여기가 무조건 뭐 하겠어? 짧겠지. 왜? 이거는 이 직각 삼각형의 빗변이니까. 그러니까 이 P'라는 점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겠냐면, 이 Z축 위에 점 중에서 얘랑 Z좌표를 모하게 잡아야지만, 똑같이 잡아야지만 이거의 거리가 뭐가 되겠다? 최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 나머지 나가는 점들은 이게 빗변이 되니까. 그러니까 대칭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푸는 거라고? 얘의 Z좌표를 얼마로 잡아서? 3으로 잡아서 나머지 좌표는 0,0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거리를 직접 여기서 더해주는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계산해보면 루트에
빼고 제곱이니까 얼마? 1 더하기 4에 대충 똑같으니까 더하기 여기도 4 더하기 1 내가 답했다라는 거 내가 안 되나? 돼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보면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축에 있는데 축에 A점이 있고 B점이 있어. 그러니까 둘 다 지금 높이가 똑같다고 공간에 있는 점인데 우리가 B점이라는 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맞잖아. 그런데 여기가 지금 이거 거리가 최소가 돼야 돼. 맞지? 그러니까 야 예를 들어 이 빨간색보다는 당연히 빨간색보다는 누가 당연히 이 하얀색이 짧을 거 아니야 공간에서. 맞지? 근데 이 거리가 가장 당연히 최소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랑 높이가 똑같은 데를 잡아서 이렇게 맞지? 가야지. 이렇게 가서 거리가 이제 최소가 되겠지. 따라가 보자. 맞죠? 네, 그럼 봐봐. 35번 이제 쉽죠? 35번. 35번의 특징은 윤정아 제발 대답해줘. 35번의 특징은 뭐야? 그러면 이제 얘가 마이너스 2인 거야. 얘가 지금 y가 마이너스 2면서 y축인 점에서 거리가 최소이려면 그 p라는 거는 p라는 거의 누구 좌표는 y 좌표가 똑같이 얼마가 된다는 거야. 똑같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p y 좌표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거리가 마찬가지 최소가 될 거란 얘기야. 간단하게 빨리 그림만 그려서 이런 거죠. 마찬가지 이번에는 4, 마이, 3이야. 4, 마이, 3. 마, 3. 여기 밑에 있고. 4, 마이, 마, 3. 그렇지.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 콤마. 마이, 콤마, 마이, 콤마. 마이, 콤마 얼마냐면 1이야. 마이, 1. 여기 있잖아. 그런데 둘 다 특징이 뭐냐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찬가지 y축에 있는 어떤 점 p에 대해서 이 거리에 뭐가 되려면 최소가 되려면 맞죠? 당연히 얘도 p점이 어느 쪽에 있어야지 얘랑 똑같이 마이너스 2가 있어야지만 요거 거리가 맞죠? 가장 뭐하겠다? 짧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 p의 좌표로 얼마로 잡아라? 마이너스 2로 잡아라. 이때가 거리가 최소일 수밖에 없죠. 요거가 요게 구성 짧죠. 그래서 마찬가지 AP 더하기 BP의 최소는 루트 1 요거니까 16 더하기 9 더하기 루트 1 1 더하기 1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구해준 문제. 이거 잘 기억해야 돼. 문제가 가끔 나오니까 쉬었다가 지금도 나올게요.